안녕하세요, 토이천국입니다. 오늘은 흔한 남매 메모리 게임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게임 규칙서가 나와져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개요는 게임 연령 5세 이상, 게임 시간 15분 내외고요. 게임 인원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해요. 구성물로는 종이카드 48장, 행운의 아이템 돼지, 슬라임, 곰돌이, 그리고 3점, 3종이 있고 6장, 으뜸이와 에임이 2점, 7종 14장이 있고요. 으뜸이 1점, 7종 14장이 있고, 에임이 1점, 7종 14장 있어요. 게임 목표는 같은 그림의 위치를 잘 기억해 가장 많이 찾아내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게임 준비는 48장의 카드를 뒤집어 잘 섞어 뒷면이 보이게 깔아둔 후 가위바위보로 선을 정해 선부터 시계 방향으로 자신의 차례를 진행하고요. 모든 카드를 놓아도 되고 연령 인원수에 따라 카드 수를 줄여 깔아도 된대요. 자, 게임 방법은 자기 차례가 되면 뒤집어 놓은 카드 두 장을 열어보고 짝이 맞았는지 확인한 다음 아래와 같이 진행해요. 짝이 맞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 두 장을 자기 앞으로 가져오고 즉시 한번더 카드를 뒤집고요. 이런 식으로 짝이 맞지 않을 때까지 계속 자기 차례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짝이 맞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카드 두 장을 다시 안 보이게 뒤집어 놓으면 된대요. 자, 게임 종료는 48장의 카드를 전부 가져가면 게임이 끝나요. 승자의 결정은 가져온 카드가 가장 많은 사람이 승리하고요. 옵션 규칙으로는 가져온 카드의 점수를 합산해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승리하고, 한 쌍의 작은 점수를 한 번만 계산하며, 예를 들어 행운의 아이템 돼지 카드 두 장은 6점이 아니라 3점으로 계산한대요. 이렇게 해서 게임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드를 일단 준비해 볼게요. 자, 뜯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할 건데 처음은 으뜸이고 두 번째는 에이미로 이렇게 할게요. 먼저 으뜸이부터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니었고요. 아니면 재빨리 다시 뒤집으시면 됩니다. 자, 에이미 차례. 아니었고요. 다음에 으뜸이 아니었네요. 다음에 에이미 다 비슷비슷해요. 제 눈에는. 자, 그 다음에 으뜸이 슬라임이네. 에이미 없어, 슬라임이었어요. 그 다음에 에이미 차례. 그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으뜸이 차례. 어? 아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 찾았어요. 자, 으뜸이가 찾아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아까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미 차례.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으뜸이 차례. 계속 여기만 똑같은 데만 지금 제가 뒤지고 있군요. 여기 보이는 에이미. 자, 이번엔 에이미 차례. 곰돌이. 그러면 이제 으뜸이. 어? 이거 아까 있었네? 어, 맞아요. 으뜸이가 또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에 으뜸이 또 뒤지고 올게요. 여기 있는 에이미. 어, 아니었고. 그러면 에이미. 아니었고. 그 다음에 으뜸이 차례죠. 야하 하는 으뜸이. 하고 에이미요. 예쁘게 봐주세요. 아니었고. 그러면 이제 에이미 차례. 하고 어? 슬라임. 슬라임 나왔어요. 아까 슬라임이 어디였더라? 자, 으뜸이. 걔가 온 것 같은데. 여기였나? 슬라임. 아, 아니었네요. 아니었고요. 슬라임이 이제 에이미 차례인데 어딘가에 나왔었는데. BNB고요. 여기는 으뜸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으뜸이 차례. 슬라임 맞추군요. 으뜸이. 네, 에이미 차례. 여기 있는 에이미. 어? 힘내. 에이미 어디서 본것 같은데? 여긴가요? 어? 아니었네요. 으뜸이 차례. 지금 울고 있는 에이미. 울고 있는 에이미가 아까 나온 것 같은데? 자, 에이미 차례. 화내는 으뜸이하고 곰돌이. 곰돌이도 아까 나오지 않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자, 으뜸이 차례. 어? 이제 에이미 차례. 어? 울고 있는 에이미. 여기였나? 아, 아니었네. 울고 있는 에이미 아까 어디 있었는데? 자, 으뜸이 차례. 한 번쯤 있는 에이미. 자, 으뜸이. 아니었구요. 다 비슷비슷해 보여. 자, 에이미 차례. 어, 울고 있는 에이미. 하는 으뜸이. 으뜸이 차례죠, 지금. 자꾸 똑같은 것만 뒤집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에이미 차례. 돼지네요. 슬라임이구요. 그 다음에 으뜸이 차례죠.
자, 이제 이미 차례. 백점이 차례. 야하. 이제 에이미 차례. 어? 아, 아니었네. 백점이 차례. 아까 공포한 게 어디서 있었는데. 자, 에이미 차례. 사진 찍는 에이미. BNB 어디서 나올 것 같아, BNB. 자, BNB가 아까, 어, 완연해. 네, 한 번 더 뒤집어야죠. 검사를 쓰고 있는 거 같고, 에이미 차례. 그렇지. 에이미 차례. 에이미 차례. 에이미 차례. 에이미 차례. 에이미 차례. 에이미 차례. 어쨌든 에이미가 또 도장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할 수 있죠. 우리 아 울고 있는 에이미 아니었고 이제 으뜸이 차례요. 에이미 차례. 으뜸이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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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미 차례. 아, 에이미 차례. 어, 에이미 또 두 장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오! 맞았어요.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울고 있는 에이미 아니냐. 자, 이번엔 으뜸이. 에이미. 으뜸이. 야하. 힘내. 힘내. 어. 에이미. 에이미가 지금 분발하고 있어요. 야하. 야하. 오. 에이미 속도 내고 있습니다. 자, 울고 있는 에이미. 어, 아니에요. 그 다음 이제 으뜸이 차례. 화내는 으뜸이. 아니고요. 슬라임. 슬라임하고. 아니고. 그 다음에 으뜸이. 그 다음에 에이미. 으뜸이. 에이미. 으뜸이. 아. 에이미. 으뜸이. 에이미. 어, 에이미도 다 맞췄어요. 다음 한 번 더 할 수 있죠? 으뜸이. 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으뜸이. 으뜸이. 다음 에이미. 다음 으뜸이. 오? 오, 으뜸이. 자,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으뜸이. 그리고 에이미. 그리고 으뜸이. 아니고 에이미. 으뜸이. 아니요. 아까 BNB. BNB. 아, 아니네. 어, 이따. 아이, 안 했는데. 으뜸이가 봐버렸네요. 자, BNB. 으뜸이가 가져가고, 또. 자, 으뜸이, 그 다음에, 에이미. 아니네요. 으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에이미 차례 포기해 봐주세요. 그 다음에 으뜸이 차례. 그 다음에 에이미 차례. 으뜸이 차례. 에이미 차례. 에이미 차례. 아, 으뜸이 차례. 그 다음 에이미 차례. 으뜸이 차례.
대기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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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뜸이 잘해. 대미 잘해. 응? 어, 대미. 그 다음에, 한 번 더. 으뜸이 잘해. 에이미가 봐버렸어요. 자, 에이미 잘해. 자, 이렇게. 어, 아니네. 눈이 달랐구나. 눈 뜨고 있구나. 자, 으뜸이 잘해. 여기, 아. 자, 에이미 잘해. 제대로 왔네요. 자, 에이미 가져가고. 한 번 더. 으뜸이가 또 가져가네요.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에이미 으뜸이 어, 으뜸이 가져가고 한 번 더 슬라임 오, 으뜸이가 워커스포트 하고 있어요. 자, 보게 봐주세요. 아니고 자, 이번 에이미 차례 아니고 으뜸이 차례 아니고 에이미 차례 아니고 으뜸이 차례. 어, 아니요. 에이미 차례 아니었고 으뜸이 차례. 아, 찾았어요. 으뜸이 한 번 더. 그리고 에이미 차례 으뜸이 차례 에이미 차례. 자, 에이미 가져가고 한 번 더. 아니고 자, 그러면 으뜸이 또 으뜸이 가져가고 또 한 번 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에이미 아니고 으뜸이 아니고 에이미 아니고 으뜸이 아니고 에이미 아, 아니고요. 으뜸이 아니고 에이미 아니고 으뜸이 한 번 더. 아,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일단 가져가야 돼요. 그 다음에 으뜸이 한 번 더. 에이미 이쪽에 있었군요. 그 다음에 에이미 가져가고. 아, 그러면 으뜸이. 자, 이렇게 해서 으뜸이와 에이미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우승을 했을까요? 카드 개수만 보면 이게 으뜸이가 가져간 카드 개수에 세울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스물여섯. 그러면 에이미의 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둘. 스물둘. 거의 막상 막혔는데 으뜸이가 생각했습니다. 스물여섯 장으로. 그리고 이제 별표를 했을 때 잠시 누가 이겼을까요? 일단 정리. 자, 정리를 했어요. 한 별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로. 이게 지금 으뜸이가 모은 카드인데, 자, 한 쌍에 1점씩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여덟 장이니까 한 장씩만 친다고 했으니까 9점. 그리고 9, 10, 11, 12점. 12점에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이니까 2, 3은 6, 12점에 여섯 장이니까 2, 3은 6점, 12점에다 6점을 넣으면 18점, 으뜸이는 18점이고요. 그 다음에 에이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니까 5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니까 4, 2, 8, 8에 5점이면 13점.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13점에다가 3점짜리 2개니까 6, 18점. 그래서 결과는 으뜸이가 18점, 그 다음에 에이미가 19점으로 이 점수 별 모양으로 점수를 따졌을 때는 에이미가 승리. 이렇게 지금까지 흔한남매 메모리 게임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제가 메모리 게임이 굉장히 약해요. 기억력이 굉장히 나쁜데 여실히 오늘 게임에서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도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제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